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투를 보면 어디 출신인 것 같아요? 예? 서울이야. 서울. 네. 충청도 출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게내 생에 가장 빠르게 하고 있는 지금 말 속도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한마디 할때 저는 한 10분 이상 걸리는 말 길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해도 한 시간은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자료에 보시면 OT 자료죠. 거기 보면 이제 처음 수업 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재학생, 뭐는 다 아시겠는데, 이번에 신편 입생이 한 거의 600명이 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재학생들은 매번 OT를, 듣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 신편 입생, 600명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네. 상당히 많이 돌아와 계신데 이분들은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출석이 15주가 진행이 되는데 15주 동안에 4번 이상 몇 번이요? 네, 4번 이상 결석하면 여러분 노력이 도루묵이 됩니다. 그래서 꼭 출석은 모두 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출석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보강 출석도 있고요. 이런 거 있으니까 한주 지났다고 해서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보강 출석을 들으면 출석으로는 인정이 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출석, 보강 출석을 통해서 모든 수업을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얼리버드라는 제도가 있죠? 네. 이게 뭐예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뭐 이렇게 많이 먹이 활동을 하죠. 그처럼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뭐첫 주에 이렇게 뭐 월요일 날, 금요일 날들은 모든 과목을 다 들은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다음 주를 듣고 싶다라고 이런 학생들이 있어서 이제 금요일부터 전주를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새벽형 인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제도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네, 충청도인데 느리지 않네요. 이런 말도 있고요. 아, 네, 승자의 후손이십니다. 아, 맞습니다. 이 공자, 맹자. 우리 교수님 중에 맹두열 교수님인데 거기는 맹자의 후손인데 저는 승자의 후손입니다. 그렇다고 중국 사람은 아니고요. 저희가 고려 때 와가지고 그때부터 다문화 가정으로 해서 이 다문화 가정을 옛날부터 이루고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이렇게 있는데 네, 손씨가 아니거든요. 네, 박인혁 화구님 손씨 점수 5점 감점입니다. 네, 김준범 화구님도 그렇고요. 네, 어쨌든 그렇고요. 빨리 가야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해서 수업을 재밌게 들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장 넘기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재학생이든 졸업생이든 졸업생이 아니고 이 신편입생이든 중요한 게 이게 뭐냐면 제도가 사회복지 관련된 제도가 20학년부터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학번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학번이 아니고 입학 연도로 여러분이 따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21학년도에 들어오셨는데 3학년으로 편입하면 몇 학번이 되죠? 몇 학번이 돼요? 네, 그렇지. 19학번이 됩니다. 그래서 학번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좀 약간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법이라는 거는 학번이 아니고 이제 입학 연도로 따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20학번 전에 19학번까지는 필수 과목이 10과목에 선택 과목이 4과목에 가지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는 과목이 14과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과목에 3학점씩이니까 필수 과목은 30학점이고요. 선택 과목은 4과목에서 12학점이었죠. 근데 20학번부터는 이제 17과목을 들여야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학점상으로는 졸업을 하려면 140학점을 따야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140학점 중에 뭐 14과목이든 17과목이든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이 17과목, 그 다음에 20학번 전에 축구학번까지는 14과목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졸업하기 전까지 다 들어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은요, 이 여러분이 그,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이 졸업하면 무조건 자격증이 2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1급은 졸업한 다음에 시험을 봐야죠.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올해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한 1급, 합격한 재학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열심히 공부해서 1급 시험을 꼭 보시기를 원하고요. 자,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자격증 2급 취득하기 위한 과목을 잘 보시면은요. 선택 과목이 일곱 과목 외에도 어마어마한 많은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자료에 보시면 선택 과목 중에 선택 과목 중에 일곱 과목을 듣게 돼 있는데 뭐 필수 과목은 무조건 들어야 하기 때문에 안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얘기는 생략을 하고요. 선택 과목 중에 이거 말고도요. 우리 학과 과목에 보면 많은 선택 과목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기 위한 선택 과목은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료성에 보여지는 그 선택 과목 중에 7과목을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가족복지론, 노인복지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뭐 이런 과목을 안 듣고 다른 모든 또 선택 과목으로 다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 과목이 안 들어가 있으면 이 과목이 7과목이 안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자격증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부분. 졸업은 할 수가 있는데 자격증을 못 받는다라는 거 꼭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시겠죠? 네, 이해하신 분은 모두 네. 카톡이 아니라 네, 뭐죠, 이게? 네, 제가 간혹 요새 치맥기가 좋아 가지고 채팅창에 네. 네, 그렇죠. 맹돌 교수님 들어오셨네요. 그렇죠? 맹돌 교수님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맹씨 집안에 아무래도. 자, 그 다음에 그 넘기시면은 그 다음에 사회복지 현장 실습. 자, 1학년 분들은 현장 실습에 대해서 아직 감이 안 오시는데 3학년 편입하신 학우님이라든가 또 이제 1학년부터 다녀가지고 3학년 되신 분들은 3학년부터 이제 실습을 가능합니다. 근데 실습을 하기 전에 무조건 실습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이는 필수 과목 네 과목 이상을 먼저 들어야 실습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1학년은 뭐 계속 공부를 하기 때문에 3학년 되면 당연히 실습을 할 수가 있는데 편입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편입하신 분들은 처음 들어와서 이번 학기죠. 아직 선수 과목을 다 안 했기 때문에 실습을 못 하죠. 그럼 언제부터 가능해요? 네, 다음 학기부터 가능합니다. 그래서 3학년 2학기 때 이제 편입하신 분들은 실습을 가능해요. 자, 근데 여기도 제도가 바뀌었다고 했죠? 입학 연도로 기준해서 20년도에 입학하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20년도. 네, 그쵸? 많이 계시죠? 20년도에 3학년인데 3학년으로 입학했으면 18학번이에요. 18학번이라도 20년도에 입학한 사람들은 요 실습시간이 120시간에 해당이 되고요. 뭐 1학년부터 계속 들어오신 분은 1학년부터 20학번에 들어온 사람도 160시간이고 이렇게 똑같이 가고요. 그 19년도에 들어온 우리 학우님들은 120시간을 하면 된다. 라는 이런 제도상의 큰 변화가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이걸 좀 꼼꼼히 조심해서 잘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과목에도 제가 계속 개론이나 이런 데도 말씀을 드리는데 실습 기간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실습 장소를 못 구해가지고 졸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 여기서 한 가지 꼭 확인하고 싶은 거는 20년도부터 들어온 학생들이 있죠. 20년도가 아주 중요한 기점인데 20년도에 들어온 학생들은 실습 과목이 선택 과목입니다. 그 전에 학분들은 다 필수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선택 과목은 안 들어도 되고 선택하면 되는데 문제는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졸업은 가능해요. 근데 실습을 안 들었다, 안 듣고 다른 과목으로 선택해서 했다고 보면 역시 현장 실습은
자격증 관련해서는 필수 과목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실습을 과목을 안 듣고 졸업을 했다면은 자격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이 그 여러분 편의를 위해서 우리 학과에서 현장 실습을 선택 과목으로 돌려놨습니다. 근데 그래서 왜 돌렸냐면 졸업을 못 하는 분들이 4학년 때딱한 과목 실습을 못 해서 졸업을 못 해가지고 막 우는 분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실습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돌려놨지만 자격증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꼭 실습 과목이 선택 과목이라도 필수적으로 여러분이 꼭 듣고 졸업을 하는 게 곧바로 졸업하면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제가 계속 여러분 채팅창에 내용들을 보고 있으니까요. 제가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거나 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곧바로 질문을 해주시면 언제든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장 실습은 이렇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네, 태양분이 계시네요. 네. 학교 성적 내기 어려워요. 네,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주거복지사부터 이제 쭉 자격증이 뒷장에 보면 나오는데, 이 주거복지사는, 이제 우리 학과 과목하고요, 부동산학과, 부동산 금융자산학과의 일부 과목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개 학과 왔다 갔다 하면서 과목을 여기 지금 유인물에 나와 있는 과목들을 듣게 되면은 여러분 주거복지사를 받을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국가 자격증인데 여러분 이제 자격증에 국가 자격증이 있고요.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이 있고 민간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거복지사는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민간 자격증보다는 훨씬 더 공신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거복지사를 따면은 추후에 이제 주거복지사를 이제 노인주택이라든가 이럴 때 노인복지사를 주거복지사를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죠. 이거 넘어가고요. 참고로 해주시고 네, 과목 개설한 걸 보시고 시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수어통역사입니다. 수어통역사는 국가 자격증입니다. 지금 옆에서 수어통역사 네, 우리 선생님 계시는데 우리 학과에 수어통역 전공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어를 배우고 싶다면은 언제든지 과목 중에 들어가서 볼 수가 있는데 수어통역사는요. 질문 하나 들어갈게요. 우리나라의 언어는 몇 개일까요? 우리나라의 언어. 이 맞히는 분은 더 이상 배울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 나가셔도 됩니다. 좀말 이상한데. 네. 우리나라 언어가 몇 개일까요? 네? 하나? 두 개? 네.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두 개라고. 우리나라 언어는 세 개도 있고 두 개도 있고 막 많이 있는데 대부분 하나라고 알고 있는데 뭐 일곱 개도 있어요. 신혜정 선생님 대체 누구의 일곱 개? 네, 뭐 제주어, 뭐 충청어, 뭐 이런 거에서 일곱 개인가요? 네, 우리나라 언어는 두 개입니다. 국어하고 한국어하고 수어. 그래서 수어가 공식적인 언어고요. 여러분 앞으로 AI 시대에 모든 직장에 뭐 이렇게 위기 상황이 닥치는데 이 수어 통역사만큼은 미래의 직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어 통역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또 농인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여러분이 또 사회 이바지도 할수 있고 그러면서도 또 영원히 우리가 앞으로 150살까지는 기본적으로 재수 없으면 살아야 됩니다. 그럼 뭐 하고 살 거예요? 예, 수어 통역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은 영원히 잘리지 않는 직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영어를 익히려고 해도 10년은 걸리잖아요. 수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처음에는 쉬운 것 같아도요. 좀 하다 보면 통역이라는 게 쉽지가 않구나 하는데 여러분 도전을 가지고 도전 정신을 가지고 꼭 우리 학교에 입학을 했으니까 수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강민수 선생님 남양주시 수어센터에 계시네요. 네, 그러시군요. 네, 우리 그 수어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오늘 수어 통역하시는 선생님도 우리 학교에 입학을 하셨어요. 그죠? 옆에 이제
예, 들어오실 분이 근데 예, 이렇게 우리 훌륭한 또 통역사 선생님들도 많이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고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자격증 말고도요, 예, 또 민간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 자격증은 여러분이 이제 감옥 저희가 여러분 실질적으로 많은 여기 자원봉사, 여가복지, 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노숙치료 이런 감옥들을 듣고 여러분이 워크숍을 그 감옥이 끝나는 그 학기에 워크숍을 4시간 참여를 하면은 자격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민간 자격증도 밖에서 따려고 하면 한 감옥당 거의 30만 원 이상 내야 되는데 우리 학교는요 여러분의 그런 보충을 없애고 비용을 아끼고 하는 측면에서 감옥에서 듣게 되면은 이 감옥하고 연결된 자격증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민간 자격증도 많이 따셔가지고 또 앞으로 미래에 많은 준비들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간 자격증들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네, 그 네, 자격증 따기 위해서 2급. 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요 잠깐 네네, 요 페이지 보시면 졸업을 이수하기 위해서 그죠? 내가 졸업을 이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학점이 있습니다. 그 1학년 들어오신 분들은 140학점, 그 다음에 2학년 이제 편입하신 분들은 이제 기존 전적 대학에서 35학점을 받게 되고요. 그러면 나머지 140학점을 들려면 몇 학점을 따셔야죠? 우리 학교에서 네, 105학점을 취득을 하면 140학점이 돼가지고 졸업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2학년, 2.5학년 편입, 3학년 편입, 4학년 편입은 없습니다. 그죠? 4학년 편입해서 졸업을 하면 없기 때문에 1학년 입학부터 3학년 편입까지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여기 보면 교양, 1학년은 교양을 24학점을 꼭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양이 21학점이다 라고 하면은 졸업을 못해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 여기 선택별로 전공별로 그 이수할 학점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를 꼭 완료를 하셔야 여러분이 졸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꼭 명심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요거 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마이오시유 홈페이지 들어간 마이오시유가 있잖아요. 그죠? 마이오시유가 있는데 그 마이오시유에 들어가면 학적과 성적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학기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번 학기에 6과목을 했다. 그럼 몇 학점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3학점짜리니까 18학점. 그 중에 교양이 두 과목이 했다 하면은 그죠? 6학점이잖아요. 그럼 24학점에서 6학점을 빼고 몇 학점이 남아요? 18학점. 맞나요? 네, 18학점이 그 이제 잔여 학점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그 잔여 학점이 나온 거를 다 완료해서 그걸 제로로 만들면 이제 이수한 학점 140학점이 채워지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설명드렸던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 과목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졸업하는 거랑 자격증 따는 거랑은 별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수할 학점을 140학점을 다 채웠더라고 하더라도 자격증 관련된 과목들을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고 안 했다면 졸업은 가능한데 어떻게 돼요? 네, 자격증을 못 받을 수가 있더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많은 자격증 관련된 과목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졸업을 하면서 140학점 중에 여러 가지 자격증을 따고 싶은 걸 선택해서 그 학점들을 골라서 들으면 자격증도 많이 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졸업할 때 3 플러스 3, 국가 자격증 3개, 그 다음에 민간 자격증 3개를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졸업하면 적어도 6개 이상의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아까 교수님 뭐라고요? 오! 다른 학교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이 워낙 많아서 한 과의 과목이 60개가 개설된 학교는 없어요. 보통 한 개 과에서 많아야 30개 정도, 20개에서 30개인데
우리 학과는 다른 과 세 개를 합쳐놓은 과목을 개설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만큼 공부할 것도 많고요. 잘 설계를 하고 졸업할 때면 수많은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는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거 를 꼭 명심해 주시고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많은 자격증을 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죠. 네, 그래서 네, 이거 넘기고요. 뭐 또 자세한 내용은 이 시간에 전부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 박현숙 학우님이 아동보육과와 복수전공이라는 거 있죠. 우리 학교에 나와서 우리 학과만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딱 따면은요, 사실 그 수많은 140팀을 다 채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수전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들어와서 다양한 다른 학과를 들어갈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3학년 편입해서 1학년 때 들어오면은요, 많은 과목들이 있으니까 뭐 많은 자격증을 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3학년 편입하면 딱 2학년 분이 못 들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17건만 따더라도 51학점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따고 나가는 것도 약간은 버거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70학점을 인정받고 70학점 중에 51학점을 빼면 나머지 한 20학점이 이제 여분으로 남는데, 이걸 가지고 아동보육을 자격증을 따려고 한다. 그러면 아동보육은 역시 거기도 17과목이면 3, 7, 21, 51학점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학점이 부족하죠. 그래서 예전에 그 사회복지가 14과목일 때는 3학년 들어와도 사회복지사 자격증하고 보육교사 자격증을 다 딸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17과목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두 개 그 보육교사하고 사회복지사를 2년 안 만에 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고 싶은 분은 어떻게 돼요? 한 학기 더 네. 다니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오늘도 졸업생분이 나왔는데 우리 학교 들어오는 것 중에 특징 하나가 졸업을 안 해요. 네, 공부를 못해서 학점이 모질라서 졸업을 못하는 게 아니라 공부는 잘하는데 뭐를 해서? 막 관련 자격증을 너무나도 따고 싶어서 졸업을 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4년 만에 졸업을 하는데 6년 만에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2학년 들어와서 2년 만에 졸업을 하는데 막 4년 만에 졸업하고, 이런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자격증을 잘 보시고요, 잘 설득을 하면은 보육교사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공통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공통 과목을 선택해서 들으면은 그만큼 있어야 할 과목이 줄어들게 되면서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격증 과목에 관련된 내용을 쭉 펼치시고 내가 어떤 거를 선택해서 먼저 드려야 될 것인가를 잘 여러분이 설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합덕 변동 신청 있고요. 조기 졸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1학년부터 들은 사람은 열심히 하면은요, 최대 8과목까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교양 과목도 이제 봄에 계절학기에 들 수 있고요. 그래서 하면은 최대 1학년까지 땡길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불가능하고요. 한 학기 정도 이렇게 먼저 졸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학년 1학기나 또 편입생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학기 땡겨서 1년 반 정도면은 조기 졸업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절학기는 교양 과목만, 필수 과목이나 전공 선택 과목은 계절학기에 개설이 안 된다라는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저희 그 관련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우리 학과 행정 조교 선생님들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다들 바빠가지고 여러분이 도와드리냐고. 근데 행정 조교 선생님들한테 전화를 해주시고, 그리고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전화할 때 뭐예요? 상냥하고 예쁘고 네, 그렇게 전화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 막 큰 소리 이렇게 하는 학우님이 간혹 있어요. 좀 답답하고 그러더라도 좀 네, 차분하게 좀 문의를 하고 전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또 우리 교수님들한테도 문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학과 밴드
학과 밴드에 우리 지금 3,800명, 3,700명 들어 있나요? 이렇게 지금 안 들어와 계신 분 계시나요? 학과 밴드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분이 있는데 학과 밴드 있으니까 거기서 자유롭게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블로그도 있고요. 있으니까 여러분 학과 밴드 블로그 많이 참고하셔서 졸업을 모두 해주시고 또 즐거운 학과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로 모두 학과에 관련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졸업을 질문 받았는데 이거 설명해 드릴까요? 졸업시험. 졸업시험은 2020년 기점으로 없앴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졸업하신 분은 졸업시험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고 막 공부하고 졸업시험 떨어져서도 뭐 졸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20년도부터 그러니까 지금 해당되는 모든 학우들 재학생 다 포함이 됩니다. 졸업시험을 없앴습니다. 그죠? 너무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이제 학점만 있으면 졸업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나머지 이제 또 질문들은 궁금한 거는 추후에 우리 교수님들 통해서 시험 범위는 각자